지난 시간 사단은 소돔 고모라를 아주 악하게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와서 막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에 의하면 저런 소돔과 고모라 저런 것들도 사랑하는가 보죠? 저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의 죄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부당성을 사단은 지적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적 원칙이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상주는 그런 조건적 원칙대로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 참 하나님은 입장 난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소돔 고모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브람에게 와서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를 아브람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행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서 있고 싶어지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로를 방해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쪽으로 가는 그거를 뭐야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네. 왜 막았을 것 같아요? 아. 그 막은 이유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아브라함을 딱 막아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가가서, 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따졌습니다. 다가가서, 여기 물었다 보다 따졌다가 더 옳은 말입니다. 따졌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겠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돔 쪽으로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막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에 가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돔 사람들이 뭐예요? 몰아내고 쫓아내버릴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내 직접 몰아내고 쫓아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속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직접 찾아왔어. 왜? 이대로 나가면 존속이 안 되니까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서 계속 존속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싶어서 오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될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자, 안 될 텐데
결국은 소돔 그 백성들이 그들을 존속하게 해주는, 그들을 살려주고 있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서 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할 것을 아브라함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지금 하나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깐 오해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소돔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길을 막은 거예요. 길을 막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 없는 소돔성 안에, 소돔성이 폭발, 소돔 사람들이 폭발하면 그게 죄 없는 사람도 다칠 거 아니요. 그렇죠?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지금 가면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낼 텐데. 그러면 죄 없는 사람까지도 같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더 기다리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기회를 봐서 소돔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서 설득을 시켜서 며칠이라도 더 뭐예요?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도 않는데 지금 가시려고 그러냐? 참, 하나님은 사단한테도 똥대고, 지금 누구한테도 똥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똥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인정을 못 받아요. 이제 여러분한테나 인정을 받을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의 형태로,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 도시 안에 만약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저 소돔이 아주 나쁘게 타락했으니까 가서 뭐예요? 확 쓸어버리러 간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더 설득해서 구원해 내고 싶어서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지구상에 그때 교인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마누라하고 아브라함 마누라는 이름이 뭐예요? 사라, 그렇죠? 사라하고 그다음에 소돔성에 가 있는 조카 롯하고 그밖에 없어? 교인이 아마 3명, 4명쯤 될까? 근데 그 교인들한테도 오해받아, 지금. 자, 제가 하나님 같아서 뭐라 그랬을까, 아브라함 보고? 비켜, 이 자식아. 네가 어디 감히 내 앞에 길을 막고 죽고 싶으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교인,
그리고 그 교인 중에 제일 잘 믿는다는 아브라함이라는 교인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아브라함이 아주 굉장합니다. 자,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퍼붓기 시작해요. 오해를 하고.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만약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썰어버릴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보시고도 그 소돔성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조건적인 하나님께 참 내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불평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동양 사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대드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으면, 네가 기분 나쁠 때 나한테 대들어봐라. 그래도 나는 너에게 화 안 낼 거다. 그만큼 나는 너희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드는 그 이 동양에서는 이 차원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자, 4대 독자야.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 4대 독자. 이 4대 독자가, 근데 아빠는 이 4대 독자를 정말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아. 자. 근데 애가 독감에 걸린 거야. 열이 펄펄 나고 쑤시고 죽겠어. 아빠를 아무리 기다려 안 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는데. 예. 네. 근데 드디어 아빠가 왔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문둥병 환자 배웠죠? 굉장히 겸손한 문둥병 환자.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원하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환자. 아주 예의 발라. 그리고 그 급한 지경에도 자기의 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자기의 그 위신, 체면. 나는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빠가 드디어 왔어. 왔을 때, 여러분, 그 4대 독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님. 오늘도 회사에서 참 많이 힘드셨죠.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동양에서는 이런 애를 착한 애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들이 이 아빠가 얼마나, 이
아빠가 그 4대 독자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성경 개념은. 만약 그거를 믿는다면 이 아빠는 진짜 자기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도록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대들 수도 있다. 아빠! 이렇게 늦어! 나 아빠 죽겠는데! 빨리 병원 가자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빠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뭐예요?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뭐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러니까 뭐 이론을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나를 퍼부어도 되고 대들어도 되고 따져도 나는 괜찮아. 박수 한번 치죠. 우리 집 사람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박수! 왜 그렇게 잘 돼야 될까요? 믿어. 우리 남편은 이렇게 대들고 그래도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요. 그 저는 그런 나를 남편으로서 그렇게 믿어주는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도덕적으로 뭐요? 고얀년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마음이 서로 뭐예요? 편하죠. 편하고 솔직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 사모님도 앞으로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자. 그래서 그게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버릇이 있고 없고 그거를 초월하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형식을 초월해서 자연스러워라 이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옛날 이조 시대 궁중에서 이제 상간마마하고 중전하고는 마음대로 같이 자지도 못합니다. 신하들이 뭐를 잡아줘야 돼? 날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집도 다른 집에 살아요. 세상에. 그 무슨 뭐 그 다른 집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자는 날이다 그러면 뭐예요? 온 궁중이 다 알아. 그거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날은 옷도 뭐예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 이제 주상이 이제 중궁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중궁전 그렇죠. 중궁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기분 내키는데 후닥닥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상마마의, 체통이 안 서. 이 체통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주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그러면 중전이 황공하옵니다. 그러면 주상이 뭐라 그래? 제가 벗겨드릴까요? 그러면 중전마마는 뭐라 그래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 그래서 진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 체면이고 뭐고 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만들고 솔직하게 만들고 꾸밈 없이 위선이 없어진다. 이 위선이란 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기독교 정신을 제일 올바로 받아들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절로 신대륙으로 건너가면 그 고생 바가지거든. 그거를 각오하고 그걸로 간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야. 그러니까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위선 없이 그 당시 구라파는 뭐예요? 다 막 형식이 막 꽉 사로잡혀 있고 그게 영국 사람들 얼마나 형식적이야. 막 현재 미국 사람들을 봐요. 하이! 다 이렇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평등하고. 영국 사람들은 뭐예요? 계급이 철저정. 그건 미국 가면 그런 형식적인 계급 사상은 싹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성경의 자유사상, 사랑 사상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도 이제는 성경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돼. 그 종교를 차별하지 마. 기독교를 우대하지 마. 그래가지고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 그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돔성을 확 그냥 뒤집어 퍼서 다 죽일 생각이요? 그거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죄 없는 사람이 50명 있다면, 소돔성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50명 때문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뭐예요? 잔인하다 이거야. 이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해시켜야 될까요? 그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답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보세요. 이게 이제 24절인데, 그 다음에 바로 25절. 나는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예의상으로라도 하나님 좀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회도 안 주고 계속 그냥 기관총처럼 따발총처럼 쏘아댑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극치입니다. 이게. 온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공정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좀 틀린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항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정당한 항거를 뭐예요? 용인하신다. 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하나님이 막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지? 그럼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공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번역이니까, 이 번역은 굉장히 공손한 번역입니다. 원문은 전혀 이거보다 더 공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래 공손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상당히 공손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as this.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뭐예요? 그럼 무슨 마크예요? 느낌표. 느낌표. 그런데 여기서 이제 far be it from you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far be it from you라고 끝내면서 느낌표입니다. far be it you가 두 번 나와요. 이 far be it from you. far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소돔으로 가서 아니 죄 없는 50명까지 뭐 다 그냥 도매금으로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정말 자기가 상상도 못할 짓을 하나님이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식으로 번역을 저한테 시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요. 네, 그게 파비도.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좀 실감 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한 말 그대로 어떻게 딱 해서 따옴표가 있어. 코테이션 마크. 그렇죠? 이 다음표가 있고, 여기 다음표가 있고, 그 다음 뭐 되어 있어요? 느낌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한 거요? 야단 쳤다고. 야단을 쳐도 좀 얌전하게 안 치고 어떻게? 버럭! 하고 소리를 치는 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충청도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 하죠? 우짠디야!
우쩌자고 이런디야. 이제 경상도 사람이서 뭐라 그랬을까? 이거 뭐 하는 거요? 이거 하나님 전이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돼. 자,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것은 이론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감성을 어떻게 해요? 넣어 가지고 그 인간과 하나님의 감성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shall not the judge of the all earth do right?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judge of the all earth란 말은 뭐? judge는 뭐요? 판단하시는 판사를 judge라고 그럽니다. 이 온 땅을 땅의 판사이신 당신이 뭐를 하려면 뭐요? 좀 옳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뭐를 당하고 있어? 예, 네, 인간에게 평가를 당하고 있어요. 당신 영가 하나님 자격 없어. 이제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죄 없는 의인 50명을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그 소돔 성 온 지경을 어떻게 용서할 것이다. 요 말 한마디를 아브라함이 탁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하, 소돔성이 죄가 많다고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러 가는 게 아니었구나. 왜?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나머지들도 다 소돔의 꿈으로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의인이 거기 있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한테 몰려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저래도 가만 놔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다. 그래도 문제고. 왜? 사단이 왜곡하니까. 안 그렇다 그럴 수도 없는 지금. 하나님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소돔을 좀 그래도 두고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거예요. 그 소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뭐예요? 바라며. 그래서 견디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단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 거기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확 썰어버리면 의인 50명이 다치니까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의인이 없어. 하나 있긴 있는데 누구?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긴 있는데 인마가 뭐예요? 이 태도가 분명하지가 않아. 사단 쪽에서 롯을 볼 때는 뭐예요? 롯은 끝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롯이라도 어떻게 이거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약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 죄 많은 소돔성을 어떻게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확 다 그냥 불태워 가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죄 많은 소돔 고모라이기 때문에 확 다 뭐예요? 태워 죽이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참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이제 겸손해져서요. 막 하나님께 막 대들다시피 하던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제 쑥 들어갔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러 가는 줄로 오해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할 것이며 그 5명이 부족함을 인하여 그 원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 이게 사실 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50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한 칠, 두 칠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며칠까지가 일곱 칠. 일곱 칠이면 며칠이요? 49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것도 49제. 매 일곱 날마다 하다가 49제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 일, 한 순이 열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뭐가 와요? 성령이 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명이라는 숫자를 먼저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50명이 안 되면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5명을 줄여 봤어. 그럼 50명이 안 될 때 다시 말하면 45명밖에 안 될 때,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밖에 안 되면 어떡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0명이라도 좋다. 아브라함이 또 물어. 그럼 30명. 하나님이 30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묻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고,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하, 몇 번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응? 그럴 땐 하나님도 그 꼬박꼬박 어떻게, 진심으로 대답을, 대꾸를 진짜 정식으로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 얼마나 귀찮아.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의인이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저 소돔 고모라 저 쟤들이 안 죽을 텐데.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야 아니요. 그렇죠. 죽이러 갔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서. 예.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 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기는 30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20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2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 벌써 이게 몇 번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놈의 자식들 죽이러 가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의인 하나라도 뭐예요? 찾아서 구원하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길을 막고 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과시켜 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한테, 길이 맥혀가지고, 드디어 신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길을 통과시킬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이 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모습, 참 멋집니다. 권위주의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이런 거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뭐 한 35년 살았지만, 우리 애들은 다 미국 출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유치원도 미국 유치원 댕기고, 이제 학교도 이제 미국 학교 가고, 완전히 미국 애들이죠. 걔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손자를 키우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손자가 뭐를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설득해. 그렇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손자가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막한 20분, 30분 걸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 우리 곁에서 뭐예요? 아빠 시킨들 해! 이 새끼가. 참, 그게 성경 문화야. 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거든.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제, 저도 뭐 사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왜 하냐면, 제가 이 성경의 이 문화를 여러분보다는 좀더 빨리 잘 쉽게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컸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도 좀 엄하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포목상을 했어. 옷감 이렇게 팔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어머니 점포에 가서 앉아서 손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왜 손님 가고 나야 이제 예. 용돈이라도 이제 어디서 나가서 뭐사 먹고 이제 그러니까 자유롭게 컸어. 그래서 버릇없이 컸죠, 사실은. 그리고 미국 가니까 미국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더라고. 왜? 그 버릇없는 사회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알게 돼. 성경 보니까 이건 버릇없어 여기도.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본 사람들 뭐요? 하이, 어디, 하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이 문화하고는.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이게 침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서 기독교인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도 알아줘요. 왜냐하면 이게 좀 특별한 사람. 일본 뭐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1%. 전 국민의 1%. 우린 뭐예요? 30%.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적식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소돔 고모라를 가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도 상당한 오랜 시간을 지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신문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뭐 별, 이런 중요한 뭐 어떤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행이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그 도시 국가 아니에요. 그 성이 있고 성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백성들 그 성 안에서 다 살죠. 근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다 알거든. 근데 이제 그 소돔에서는 이 동성연애가 만연해가지고, 좀 반듯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거, 우리 재미 좀 보자,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롯 집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말이야. 미끈하게 생겼으니, 좀 내놔라. 하나님을 상대로 동성연애를 하자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이제 거부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롯하고 막 폭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행이 어떻게? 도망을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뭐예요? 거부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 롯, 너희들 가족들 다 가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성 밖으로 밀려나면 이 성은 뭐예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왜? 이 소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뭐요? 그들을 존속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지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롯의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자 그러는데 사위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롯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이제 네 명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시겠죠? 도망을 가다가 롯은 참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호사스러운 이 소돔 생활을 이제 관두고 떠나려니까 이제 롯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 항상 마누라가 문제입니다. 롯 마누라가 벤츠 이런 거 다 놔놓고 그렇죠. 뭐 50인치짜리 TV 놔놓고 다 떠나려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떠났는데 빨리 지금 가야 돼. 드디어 이 존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뭐예요? 그 힘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팍 하고 그 소돔성 안으로부터 뭐예요? 불이 나와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래 롯의 부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아까운 거 결국 롯의 부인은 몸은 밖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뭐예요? 그 소돔성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생명적으로 존속하지 뭐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롯의 아내도 소돔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성은 불타고 없어지고 그 소돔성이 있었던 자리는 아직도 실제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자 핵 핵력,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결국 그 불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속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얘기를 들고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태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역설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닌 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 죽이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양쪽을 다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해석을 하려면 조건적인 해석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 나무를 선택할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래? 그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나왔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소돔의 그 타락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이게 왜곡될 수 있고, 이런 참 무조건적 사랑은 이 조건적인 죄의 세상에서 합리화하기가 너무너무나 뭐래요? 어렵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말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을 잊지 말고, 그거를 감사할 때 우리들의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